사장님 고기 왔습니다. 먼저 남편 사장님의 고기의 숙성 기술. 맛있는 고기. 고기는 식당에 도착하자마자 가게 구경 한번 못한 채 바로 숙성실로 직행이라는데요. 고기가 제일 중요하죠. 들어가 있어. 나도. 오늘 고기 상태 좀 어떤 것 같아요? 보시다시피 좋네요. 냉동이 아니라 생이네요. 저희는 냉동 안 씁니다. 야. 아 그래요? 사장님 냉동 안 쓰세요? 냉동 고기 안 좋아서 이거 좋은 거 쓰기 때문에. 아 이것도 중요해요. 아 그래요? 네. 어, 그 여기 얼마에 한 번씩 오세요? 여기 거의 급하실 때는 거의 이틀에 한 번씩 한 박스 거의 많이 받으세요 여기. 야. 그러니까 고기 양도 그렇게 많이 안 받으시는 것 같네요. 계속 보시다시피 네 계속 이렇게 신선도 있기 때문에 냉장고 안 찍. 아 대변인이신가요? 좋은 거 드리려고 손님들한테. 아. 마음까지 읽어주는 서비스. 남편 사장님의 고기의 숙성 비결 1단계, 4일간 저온 숙성부터 한다는데요. 2단계는 꼼꼼한 고기 손질 과정을 거친다는 것. 이 부분은 도착을 해줘야 됩니다. 3단계는 고기 겉면을 불로 지지는데요. 자, 이거 지금 뭐하고 계신 거예요? 불을 이용해서 껍데기를 지짐으로 인해서 남아있는 잔털 제거하는 애미도 있지만 껍데기 밑에 지방층을 활성화시키는 겁니다. 이렇게 하면 훨씬 더 맛이 좋아지고 단맛이 살아나면서 풍미가 좋아. 맛이 달라지는군요. 아하, 3단계. 잠자고 있던 지방층에 열을 가해 풍미를 더해주는 것이었습니다. 지방층이여 일어나라. 마지막으로 4일 더 추가로 숙성을 시켜주면 끝이 납니다.